반갑습니다. 네, 이동원 국어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어서 신상호 고등학교 국어 1학년 교과서 내신 대비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법 요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요소 중에서 우리 교과서의 80쪽부터 높임 표현, 그 다음에 82쪽까지 있고, 80 3쪽의 시간 표현, 그 다음에 오늘은요, 84쪽. 오늘은 84쪽, 피동 표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로 보도록 약속했었죠, 지난번에. 자, 피동 표현 보겠습니다. 84쪽입니다. 그러면, 피동 표현이라는 게 뭐냐? 개념을 좀잘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피자라는 말은 무엇을 입다. 우리가 피해다 하면 해를 입다 이 소리잖아요. 피해를 당하다, 피해를 입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동작이나 행위를 한 주체를 주어로 하느냐, 아니면 당한 대상을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서 능동과 피동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능동문에 대응되는 게 피동문, 피동 표현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작을 지의 힘으로 하는 거, 능동적으로. 지의 힘으로 하면 능동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동작을 당하는 거, 동작을 당하는 거를 피동이라고 한다. 설명만 보니까 잘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항상 샘플 예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워둘 필요가 있겠다. 에요. 다음 페이지에 예문이 있지요. 제가 화분을 깼어요. 화분이 깼어요. 요 예문보다는 딱히 예문이 안 나와 있나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85쪽에 벌이 은주를 쏘았다. 그 문장이 있네요. 여기 보면, 벌이 은주를 쏘았다. 벌이라는 주체가 지 힘으로 은주를 쏜 거예요. 근데, 은주는 쏘임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은주는 벌에게 쏘았다 하면 이상하잖아. 쏘였다. 요렇게 이제 능동과 피동이, 동작을 제 힘으로 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구나. 동작을 당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워두세요. 아셨죠? 다시 이제 84쪽으로 오면,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 19번째 줄이에요. 피동 표현은 능동사의 어간에, 봐봐. 쏘았다는 기본형이 쏘다야, 쏘다. 그치? 거기에 과거 시제에 at 들어간 거잖아. 기본형이 이거야. 봐봐. 여기서 능동사라는 것은 쏘았다 기본형에 쏘가 바로 능동사의 어간이 되는 거야. 여기에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이리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그럼 요거는 쏘였다랑 다르지? 쏘였다는 뭐야? 여기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 중에 이가 들어간 거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동 접미사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피동사다. 능동의 동사, 능동사. 피동의 동사, 피동사. 뭐그 차이 있죠? 품사가 달라지진 않았죠? 미안합니다. 거기. 되다. 어지다. 뭐, 개, 되다. 뭐, 이런 걸 통해서도 피동 표현이 구현된다, 실현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했습니다. 능동과 피동 개념이 뭐냐?
두 번째, 이것을 피동을 어떻게 실현하는 거냐? 실현하는 거냐? 예요. 그때 22쪽에 보면, 이럴 때 바꾸는 거 보면, 근데 바꾸는 거, 능동문의 주어가 부사어로, 우리 문제 성분 공부했었죠? 은주를 이라는 목적어가 여기서는 주어로, 서술어는 똑같이 서술어로, 다만 그 성격이 능동사에서 피동사로 바뀌었다.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85쪽의 세 번째 줄에 피동 표현을 쓰는 그 의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1번하고 2번, 3번 바뀌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담화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화 상황에서 피동 표현을 쓰는 그 의도가 뭐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심리나 의도를 담고 있대요. 이런 예문 한번 보세요. 밑에 교과서에 있는 거죠. 무슨 소리야? 제가 화분을 깼어요. 여기 있는 뭐 그 예문은 가. 제가 화분을 깼어요 하고 나는 화분이 깨졌어요. 깨졌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깼어요의 주체는 자기, 저이고 깨졌어요의 주체, 즉 문장에서 주어는 화분이. 물론 여기에는 화분이 저에 의해 깨졌어요. 이 말이 빠진 거야. 일부러 뺀 거야. 그러니까 주체, 즉 깬 주체를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과서 설명 보시면 이렇게 이런 깨졌어요는 깨지, 깨다의 어지 깨 봐봐. 요거는 이제 깨졌어요는 깨다의 어지다. 깨다. 그렇죠. 깨다. 깨지다. 물건이 깼다. 깨지다. 어지다가 결합한 거거든요. 물건이 깨지다. 깨. 맞지? 까 아니고. 깨 아니고 꺼지다. 깨지다 아니고. 그냥 깨에 어지다가 이제 결합해서 어지. 요거 깨. 깨어지다. 깨지다.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잠깐만요. 깨지다. 요게 이제 어지다가 들어간 거야. 뭐 되다나 어지다가 들어간 거지. 어는 이제 생략이 된 거라고 봐요. 얘가 들어갔으니까 피동 표현이 맞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피동 표현이 들어가면 왜 이걸 왜 쓰냐? 화분이 깨졌어요. 해가지고 주체가 요것에 깬 주체를 감추고 싶을 때 우리가 피동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그 85쪽에 여덟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주체가 누구인지는 부각하지 아니 드러내지 않으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적으로 밑에 중요하죠. 피동 표현은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 즉 여기서는 은주를 강조하는 거야. 강조하고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다음에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서 누구나 아는 대상에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요, 의도 파악하는 거는 시험 문제 상황에서 피동 표현의 예문을 좀 이제 주고 이것이 어떤 의도냐 매치시켜라.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좀 꼭 해주세요. 뭐 관련된 문제는 좀 풀어보면 될 텐데, 요것의 어떤 그 예시와 관련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피동 표현, 이 피동 문장이 요 의도다, 매치시켜라,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간파해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3번째 줄, 이러한 표현과가 있는 피동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면 화자나 필자의 의도가 잘 반영된 단말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피동 표현이 좀 부정확하거나 좀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 밑에 사례 볼까요?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집니다. 어디다가 쓰여서 피동 표현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뉘다는 생각해 보니까 4번에 보니까 좀 잘못된 표현을 보면 나뉘어집니다 보면요. 다음 설명에도 보듯이 요게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요거 같은 거 보면은 나누 다가 보이죠. 그다음에 요 이가 있어요. 또 이가 있고 그다음에 어지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다에 나뉘다. 뭐가 나뉘다? 피동이거든요. 요거랑 즉 접사하고 요거하고 어지다랑 두 개가 동시에 쓰였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중 피동이라 하고 이중 피동은 우리가 쓰는 게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어지다를 좀 빼요. 그래서 나뉘어집니다는 나뉩니다. 나뉩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빼고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죠. 세 번째 줄에 그렇게 고쳐라. 나와 있었죠? 나뉩니다.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즉, 이중피동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 예문은 이 건축물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만들어지다, 그래서 어지다 하나 썼어요. 이중피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우리가 수동태 같은 영어의 어떤 번역투 문장이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은 아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86쪽에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가 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처럼 능동 표현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굳이 피동문으로 표현하면 좀 어색하다. 이거는 번역투다, 번역투. 그래서 이제 번역투는 굳이 피동 표현을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써오는 어떤 피동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관건은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요 의도에서 피동 표현의 어떤 그 의도가 한네 개쯤 나오는데 그 의도가 정확히 구현된 피동 표현이 아닌 거를 한번 골라봐라.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이 들 수가 있겠네요. 관련된 문제가 있을 테니까 풀어보면서 익히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86쪽에 다음 인용 표현 보겠습니다. 원래는 피동 다음에 사동도 있어야 되는데 1학년 문법에서는 사동 표현이 없죠. 그러나 쌤에게 따로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운 친구들은 사동 표현도 공부했었죠. 그래서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인용 표현. 여러분, 인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뭐글 같은 거 읽을 때뭐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책의 어떤 문구를 인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 글에 따오는 거를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담화 상황에서 인용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뭐 말하거나 글을 쓸때 모두 유명한 사람의 말과 글을 인용할 때에는요. 어떤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로 많이 사용해요. 근거로. 그래서 인용 표현의 어떤 방법적인 측면, 어떻게 인용하는 것이냐, 어떤 문법적인 수단으로 인용하는 것이냐, 그게 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어요.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라고라는 인용의 부사격 조사를 써요. 간접 인용은 이 큰따옴표가 없고요. 고라는 인용의 부사 조사를 사용합니다. 자, 볼까요?
86쪽에 나와 있죠? 인용 표현. 12번째 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쓰는 것, 따오는 것, 끌어쓰는 것을 인용 표현이라고 하고요. 직접과 간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와나 예문 두 가지가 있죠? 같은 내용인데요. 가는 직접 인용으로 표현한 것이고, 나는 간접 인용으로 표현한 것이네요. 보니까, 최양은 큰 따옴표가 있죠. 물감 하나에도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봉사하는 매 순간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큰 따옴표 두개 하고, 라고를 동그라미 쳐주면 좋겠네요. 나는 보면 그런 게 없죠. 큰 따옴표 없고, 있다 라고가 아니라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론은 아주 간단해요. 요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밑에 설명 보면 나와 있죠.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 조사라고, 간접 인용은 조사, 고만 썼다. 이래요. 요게 이제, 인용 표현의 핵심입니다. 다른 게또 없어요. 그러면 본문의 이론 마치고 다음 87쪽부터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내신 문제는 학습 활동에 있는 예문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잘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1번 높임 표현에 대한 문제네요. 바꿔보자. 아들에게 너밥 먹었니?예요. 아들에게 말할 때는 너밥 먹었니? 라고 좀 낮춰 말해야 되겠죠? 근데 아들에게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께서는 밥 대신에 진지란 어휘를 쓰고요. 먹었니 대신에 잡수시다, 드시다 라는 특수 어휘를 써가지고 높임 표현을 구사했네요.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는 친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동생을 데리러 가고 있어. 이거는 친구에게 큰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큰아버지를 모시러 가고 있어. 이건 객체네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거는 주체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친구에게 요거는 큰아버지를 모시다니까 객체의 높임이 되고 있는 거죠. 주체, 객체 적어놓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에서 한번 보니까, 재호에게, 재호야, 많이 아파? 친구니까 아파? 뭐 뒤에 뭐쓸거 없죠. 근데 선생님께 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많이 편찮으세요? 아프다 하는 말 대신에 편찮다, 편찮으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써가지고요. 선생님 많이 편찮으신 거죠? 주체 높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니까, 편찮으세요? 요라는 회호체, 상대분법 썼고요. 편찮으십니까? 하십시오체 쓴 거죠? 이렇게 대상이나 상대에 따라 높임 표현을 주체, 객체, 상대, 이렇게 적절하게 바꿔 쓰는 거,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었죠? 각기 요소들이 무엇인가? 이것은 상대, 이것은 주체, 이것은 객체를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메모할 필요가 있겠죠. 자, 1-2를 보니까 잘못된 높임 표현을 찾아서 그 생각한 까닭을 말해보고 바로 고쳐보래요. 높임 표현을 지나치게 높여요. 거기 답만 볼게요. 점원이 한 말씀 중에 필요한 상품이 계시면 한번 밑줄 그어보고요. 2번에 인기 많은 상품이세요. 상품이세요?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3번에 3만원이십니다. 이십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너무 높였어요. 너무 높였어요. 왜 높였냐? 거기 그 까닭이 오른쪽에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상품이 계시다 이거잖아요. 상품은 높인 대상이 아니에요. 요것이 주어, 요것이 서술어잖아요. 이 계시다가 상품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품은 높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이 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필요한 상품이 뭐, 있으면, 또는 뭐, 있으면, 아니면, 이 정도는 되죠. 있으시면,
요거는 좀 이제 간접 주체로 좀 높일 수도 있어요. 허용되는 답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원칙은 있다예요. 그냥 있으면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간접 주체로 있으시면을 또 허용은 된다라고 다른 표현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뭐 인기 많은 상품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이에요. 상품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또 3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다 높일 필요가 없는 건데도 너무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유이고요. 다른 표현은 그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현이가 생일, 보러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할머니의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신으로 바꿔야 되겠죠? 높임 어휘로. 그 다음에 객체인데 객체 높임에 보러가 아니라 뵈러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효은이가 어떤 잘못이 있었냐면 할머니가 좋아할이에요. 할머니가 좋아할, 할머니께서 뭐 좋아하실 주체 높임법에 맞춰서 깨서라는 조사와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넣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이 이유와 발음 표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88쪽 봅시다. 88쪽에 시간 표현에 대한 학습 활동이 나와 있네요. 밥을 다 먹은 상황이네요. 없네요. 먹었다 과거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 엇을 써가지고 과거로 나타냈고, 밥을 먹은 경우는 은은 동사일 때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은을 쓰는 거죠. 메모하고 있죠? 알아도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가운데는 밥을 먹고 있죠. 지금 현재죠. 그러니까 먹는다의 는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쓰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사일 때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는 는이 되겠죠. 그래서 먹는 경우가 쓰는 것이 좋겠고, 세 번째로 먹겠다, 먹을 것이다, 미래죠. 그래서 아직 안 먹은 거야. 밥이 많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관형사 전성 어미로 을을 쓰는 것이 적절하겠죠. 이 대신 1번 해결했고, 2번 볼까요? 가에서는 어제 숙제를 해 놓았어의 앗 있죠. 또 2번에는 지금이라는 것이 있고, 떠가는 있죠. 는이 전성 어미로.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는 또 이제 고 있다, 보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동작상으로 있는 거죠. 또 그 가에서도 동작상으로 아 놓다. 이거는 완료형이고, 완료고 보고 있다에 고 있다는 진행상이 되겠네요. 다에는 곧이라는 시간 부사와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이고 완료상이고, 나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이고 진행상이고, 다는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죠? 2-3 보면 넌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과거 시제 아스 썼다 이거예요. 또 나 다음 달에 군대 간다. 아직 가지 않았어요. 미래인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을 썼죠. 그 다음에 나도 네가 가는 곳으로 이번 주부터 봉사를 가겠어. 요거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밑에 설명 보면 혼났다의 앗은 발화시에서 볼 때 미래의 시간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뭐 미래 실현 인식이다 이런 말을 우리 공부했었죠. 간단히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인데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 겟은 미래가 아니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좀 특이한 용법이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다른 예문들도 비교해놓고 골라내는 연습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89쪽에 피동 표현에 대한 학습 활동이 있네요. 다음 문장을 능동문으로 바꾸어 보고 표현 효과의 차이를 이야기해보자 그랬네요. 피동문이 있어요. 피동문이 이거예요. 여름이 되면 개와 고양이가 많이 버려집니다. 많이 버려집니다. 버리어지다예요. 어지다. 근데 능동 바꾸면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많이 버립니다. 적절하죠. 그래서 이제
피동문의 휴가는 버리는 주체가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와 고양이가 강조가 되죠. 그리고 표현 휴가를 보면, 능동문의 표현 휴가를 보면, 사람이 버리니까 그 주체인 사람의 어떤 잘못, 책임이 좀더 부각이 되고요. 그래서 피동문을 보면, 여름이 되면 개와 고양이가 많이 버려집니다. 사람들의 책임은 덜 부각되고, 개와 고양이가 버려진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는 거죠. 각각 의도에 따라서 능동, 피동 표현을 골라서 사용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 얘기입니다. 의도를 잘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집니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버리다에 어지다, 어지다 결합된 거예요. 여기에 비읍니다 같은 경우는 상대 높임, 뭐 선언, 상대 높임에 나타내는 종결 표현이고요. 3-2번 봅시다. 창문이 잘 닫혀졌는지 확인해봐. 그 동그라미 쳐보세요. 닫혀졌는지가 이거예요. 는지는 빼고 닫혀지다죠. 닫혀지다. 기본형으로 보면은 닫혀지다죠. 여기에는 닫히다에 어지다가 두 개가 다 결합된 이중피동이 되는 거예요. 이중피동은 우리가 잘못된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닫혀졌는지 닫아졌는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알겠죠? 히를 빼든 어디다를 빼든 둘중 하나를 빼야 된다. 나의 예문을 봅시다. 최근 수돗물에서 녹물이 섞여 나와 말썽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친 번역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나와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로 바꿔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어색하지 않다.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4번의 인용 표현에 대한 학습 활동 봅시다. 그는 함께 산책하시겠어요? 라고 직접 인용이죠. 큰 따옴표 있고. 간접인으로 바꾸면 그는 함께 산책하겠냐고 하겠냐고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적절하게 고나 라고 앞에가 적절하게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현우는 나에게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다. 요거는 있으라 고예요. 고라고가 아니라 고에만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직접인으로 바꾸면 현우는 나에게 큰따옴표 네가 앉아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큰따옴표 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그 어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됐고.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지도 가이드의 오른쪽에 보면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90쪽에 역시 그 사례죠, 여러분들. 사례 보시니까 문법 요소의 오용 사례, 잘못된 사례예요. 고칠 필요가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사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땡땡땡은 프랑스 황후의 옷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신 제품입니다. 제작되신 시가 쓰였어요. 선어말 어미가 쓰였죠. 무엇은 이에요? 이건 사물이죠.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시를 빼고 하는 게 맞겠죠? 제작된 제품입니다가 맞겠고요. 이 제품이 잘 입어지실 거예요. 제품이 입어지다. 피동 표현이 좀 이제 불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 제품을 잘 입으실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이거는 시간 표현이 get이 너무 들어갔어요. 빼야 돼요. 그래서 예상됩니다. 피동 표현 같은 경우는 괜찮죠? 예상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고요. 그다음에 제주의 이 오름은 주민들 사이에 옛날부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인용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 인용이니까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 인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왼쪽에 답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항상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이유가 뭐냐?
바르게 고친 것은 뭐냐? 이렇게 3단 코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다른 요소도 있어요. 높은편에서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주문하시는 괜찮아요. 손님이 주문하신 거니까 손님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나오셨습니다는 음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음료는 높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음료 나왔습니다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전 상품 매진 되셨습니다. 역시 되셨습니다의 시가 들어갔어요. 근데 상품이가 주체거든요. 높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진되었습니다로 바꿔주는 게 맞겠고요. 피동 표현은 비춰지는, 이거는, 지나친 피동 표현이에요. 그래서 비치는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겠고요. 시간 표현, 한번 말했는 내용은, 한번 말한 내용은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가 좀 이제 어색하죠? 한번 말한 과거니까 말했던이라거나 말한이거나 과거면 과거로 바로 가야 되겠죠? 는이라는 어떤 현재형 어미가 현재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좀 적절하지가 않겠죠? 인용 표현에는 주영이는 어제 자기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고 나에게 말했다. 남겨라고 좀 이상하죠? 이거는 간접 인용인데라고 할 필요 없죠. 남기라고, 그 남기라, 고죠. 이거는 남기라고 할때 답을 보면, 우리가, 남기라고, 명령할 때는 라가 쓰여요. 남겨라, 대신 남기라. 이미 라고가 남기라 하고 고가 이제 간접 인용이 쓰인 거지요. 그냥 겉으로 보고, 이 라고가 큰 직접 인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남기가 말이 안 되잖아. 남기라! 고가 자연스럽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바꿔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91쪽에 정리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좀 확인해 보시고요.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공부 요소로 여러분들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문법 요소의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그리고 학습 활동에 있는 다양한 사례를 한번더 가져봤습니다. 사례별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문법 요소가 어떤 게 들어갔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같이 고쳐야 되고, 어떤 요소 때문에 이것이 높임 표현 중에 주체구, 객체구, 상대구, 시간 표현에 과거, 현재, 미래, 동작상 중에 진행상, 완료상, 이런 것들을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